대한민국의 공격사 윤성빈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켈레톤, 대한민국 스켈레톤의 국가대표 선수인 윤성빈입니다. 이번에 BMW X패밀리 홍보대사로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소개드릴 때 얼굴에 아이언맨이라는 수를 드렸는데 표현이 좋지 않은데 회장님께서 제가 이번에 올림픽에 참여했던 그 이미지를 잘 이해해 주신 분이고 또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올림픽 때 아이언맨 헬멧을 착용을 하고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강인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옆에서 서 보니까 그 시합 때 갖고 계셨던 엄청난 그 폭발력을 제가 느낄 것 같습니다. 이 국가대표가 하는 힘이 막 이런 부분을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토가 함께 서시니까 저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정말 스켈레톤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BMW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저희 IBSF 월드컵 경기에서 후원을 해주셨고 그 경기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둬왔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가는 그리고 감사한 브랜드입니다. 네. 홍보대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평소에 그 경기하시는 모습을 정말 열정적으로 아주 하원 넘치게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감동적게 보고 있는데 이 X패밀리하고 스켈레톤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제가 지금 X3 차량을 타고 있는데 당연히 또 저희 스켈레톤에서 필요한 요소 힘과 민첩성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당연한 것들 그만큼 갖춰져 있고 하지만 제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X시리즈의 X드라이버 시스템인데 저희가 경기에서 상황에 맞게 앞뒤로 무게를 그러니까 밸런스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X드라이버 시스템도 상황에 맞게 그 자동적으로 똑똑하게 이렇게 무게 배분되고 자유롭고 구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과 민첩성을 넘어서 안전성 혹시 그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선수님 앞으로 저희 BMW와 함께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되는지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BMW X패밀리 모델들 모두 경험을 하고 그리고 알리는데 주력할 생각이고 앞으로 선수로서도 지금처럼 좋은 기량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X패밀리처럼 열정적으로 또 활동적으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윤 선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